디저트. 디저트 타임. 디저트 타임. 디저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트로트계의 아이돌 가수,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새로운 MC 맞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SBS 작가와 이야기했을 때 8월 달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바로 오는 8월 9일 식자회담이 6회 동안 진행되는데요. 우리 이찬원님과 전현무님이 메인 MC를 맡게 됐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이찬원, 최태원 회장, 전현무와 SBS 식자회담 MC 맡아 SBS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준비한 새로운 국가발전 프로젝트 식자회담이 포문을 엽니다. 지난해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1 아이디어 리그에서는 1등 상금 1억 원,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과 멘토로서 최태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택진 NC소프트 CCO,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토스 이승건 대표 등이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 식자회담에서는 음식과 지식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기업인부터 셰프, 외국인, MZ세대, 학계, 전문가 등이 총출동해 식자단으로서 한식산업의 분야별 문제점과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식의 산업화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임팩트까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품산업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에 있고 문화 등 다른 요소와도 손쉽게 결합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BTS, 오징어 게임 등 K컬처의 세계적 인기로 해외 소비자들도 한식에 대해 관심이 많이 증가하였고 스타트업 등 국내 혁신 푸드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상황이기에 한식의 산업화를 논의하고 추진하기에 최고의 타이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식자회담의 식자단장을 맡아서 식자단의 의견을 종합하고 토크를 이끄는 MC 역할을 맡아 그동안 숨겨왔던 재치와 입담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혜정과 공동 MC로는 방송인 전현무, 가수 이찬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요리 연구가 홍신혜와 미국 출신의 타일러 라시도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재미와 정보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SBS 관계자는 식자회담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가지는 경제적 측면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동안 맛으로만 경험했던 음식에 대해 경제, 문화, 스토리 측면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는 9일 밤 11시 30분부터 6주간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9일이면 매주 화요일입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서도 우리 찬스님, 아마 이찬원님의 또 다른 매력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양 플러스 쇼 오락이 가미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찬원님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디저트. 디저트 타임. 디저트 타임.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타임. 디저트 타임. 디저트. 우와! 우와! 아니야. 네? 아, 여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많은. 내가 더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아. 내가 더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